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그참참 무지무지한 스트레스 그렇죠를 극복해 나왔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했던 것이 뭐라고요? 공포증. 암 공포증. 그 공포증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써 제가 2살 때부터 그렇죠? 무의식에 그 의식으로는 기억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두렵다, 불안하다, 분노하다, 증오한다, 질투한다. 이런 가지각색의 그 이런 또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나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위선. 이제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자꾸 위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야 다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미운 짓을 해도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고 싶습니까? 정상이 아니고 싶습니까? 좀 대답하기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이 성경이라는 책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해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 참 황당한 책이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이라는 뜻에서 뭐라고 가끔씩 표현합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친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만큼 황당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가장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다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끝나는 그런 형태다. 그걸 누가 비정상적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책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는 본래는 정상으로는 뭐예요? 안 죽게 돼 있다는 거라. 그런데 왜 죽느냐? 너희가 비정상적으로 돼버렸으니까 죽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뭔가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거라.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상을 찾으면 너희는 놀라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삶이 놀랍게 변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 한 세상밖에 없어. 이게 어떤 사람, 짧은 사람은 30에 끝나고 50에도 끝나고 길어봐야 80, 90. 그게 정상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어떻다? 뭐가 정상이다? 혹시 아시는 분? 영원한 것이다. 그게 웃기는 거죠. 영원한 게 세상이 어딨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원한 게 이 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아하, 말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옛날에 뭘 몰랐을 때,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야, 영원이란 게 어디서? 근데 자꾸 살아가다가, 특히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영원이란 게 존재할 수도 뭐예요? 있는구나. 그래서 이 말이 있는구나. 그래서 말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비정상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가 잘 정리돼서 돌아갑니까? 벌써 헷갈린 사람 없어요. 이거 참, 어떻게 들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헷갈리제이션이 된다고.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그한 가지 정말 이것은 옳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배우신 게 있다면 그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뉴 스타트라는 걸 알기 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뭐가 있구나? 아, 생명이란 게 있구나. 생명, 에너지, 혹은 생, 뭐예요? 기. 혹은 생명, 역. 이거, 이런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이 작동하고, 생명체들이 살아있구나는 이제 그걸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 자꾸만 뭐만 얘기해요? 기본 여건만 얘기합니다. 건강식, 물, 뭘 먹어야 되냐, 그 다음에 운동은, 박사님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까? 오후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고. 뭔가 다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생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생명이 나의 변질된 유전자에 왔을 때 가장 유전자 회복이 잘 되도록 기본적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야! 이 생명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구나. 그렇죠? 이 에너지는, 이러한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 영적 에너지는 놀랍게도 어떤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 근데 사랑이다. 근데 우리 인간이 오늘날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보다 강한 사랑은 인간 관계 속에서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체격도 작고 힘도 약하고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평균을 내면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여자는 뭐예요?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가 그런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모성애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모성애 가지고는 죽은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것 중에 제일 강력한 사랑이 모성애인데 이 모성애도 자기 죽은 자기 자식을 못 살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뭐예요? 살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는 성경이 뭐를 가르치는 책인지 도무지 모르고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다니냐 그러면 천당 가려고. 근데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천당을 가는 거냐? 그렇다요. 안 다니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0명을 앉혀놓고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손드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는 성경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러면 없대요. 그건 뭐예요? 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 근데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답니다. 저는 이 연륜이 갈수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만 보면, 우리가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또 생명이 뭔 줄도 모르고, 뭐, 물은 생명이다. 뭐, 이래 쌓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자꾸, 나는 믿는다느니, 나는 믿음을 가졌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믿음이 뭔 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성적이 1등이야. 그러므로,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붙을 것을 뭐요?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거는 믿는다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붙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면 뭐요? 확실해야 믿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면 우리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그 내가 그 대상이 확실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아, 그렇게 돼 있대. 그 확실한, 이미 뭐요? 이미 돼 있대. 그것은 믿느냐입니다. 야지. 결과를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믿어봐야, 우리 아들은 1등이니까, 서울대학에 틀림없이 붙는다고 믿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왜 안 편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도 혹시 떨어질 수도 있긴. 아, 그래도 난 믿어.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나는 추측한다. 나는 바란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기를 나는 바란다. 붙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정확한 표현이지. 믿는다는 말을 그런데 미래 올 일에 대하여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뭐요 본 일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이 똑똑할수록 그런 거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진짜 믿는다는 사람은 이게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믿을 수 있게 될 수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건 또 뭐예요? 비정상이지. 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자, 이거. 자, 거식증 여자 환자. 36kg. 는 밥을 거부해요. 그리고 먹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자, 뭐 때문에 안 먹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86kg라고 믿어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여자가 체중계 딱 쓰면 36이라고 딱 숫자가 나와. 근데 거울을 딱 보면 86kg. 그런데 36은 안 믿고 뭐예요? 86은. 그거는 이 여자의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건요, 맨정신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교주 될 뻔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보면 예수님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뭐요? 믿어. 놀라운 얘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생겨서, 박사님은, 숨기고 계시겠지만, 딱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아직은. 그럼 이제 소름 끼쳐요, 아직은. 야, 그러니까 왜 소름이 끼쳐요?
그런 여자들이나 이런 여자나 같아. 믿을 수 없는 것을 뭐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어야 될 진리도 믿을 수 없고, 안 믿어야 될 뭐예요? 이런 거, 거짓도 뭐예요? 믿을 수 있는 희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믿어야 되는 건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좋소. 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아, 그러면 내 유전자 하나님한테 탁 맡기면 병 낫는 거는 뭐예요? 틀림없지, 뭐. 틀림없지. 근데 그게 이상구 박사는 아무리 그렇게 그렇다고 떠들어 쌓아도 박수 쳐놓고는 안 믿어요. 사실상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킬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박수를 탁 치고 나서 이제 안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박사님, 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벌써 뭐야? 안 믿는데 제가 한 강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런데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특히 이 믿음이라는 또는 생명이라는 이런 놀라운 단어. 있어도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 의미의 뜻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헷갈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왜 모성애는, 그렇게 강한 모성애는 왜 죽은 아이를 못 살릴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 여기저기서 살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벌써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그래서 우리 본질은 흙이요. 흙밖에 없어. 그 물질이야, 물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흙으로 눈썹도 만드시고 혀도 만드시고 심장도 만드시고 세포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유전자도 만드시고 다 흙이야. 흙으로 물질로 만들어 봐야 이게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시키려면 뭐를 공급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뭐요?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과학적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한 뭐 때문에? 이 사랑, 곧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고 믿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생기가 뭘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배워서, 아, 이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모성애 가지고는 안 돼. 네. 아유,
자, 핸드폰도 제 강의를 아주 좋아하는 거죠. 예. 예. 자. 아,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인데, 모성애도 사랑인데, 예, 성경 보면, 어떤 과부가, 전문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 과부는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건 왜 그래요? 자,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면 그러면 그 질적으로 다르다. 글쎄 어떤 면에서 달라?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를 알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가 정상으로 취급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왜 안 죽는 것이 정상인가? 안 죽는 것은 비정상이야.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랑이요, 비정상적인 사랑이요. 그 비정상적인 사랑. 아, 모성애는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상당히 무조건적이죠. 그러나 모성애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성애는 사랑을 하되 누구 새끼라야만 사랑해요. 내 새끼라야만 사랑해. 내 새끼 아닌 새끼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게 내 새끼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성애에도 아무리 강력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성애보다도 강한 사랑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성애까지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니까 질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고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마음의 그 무의식 속에 쌓아나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요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자, 여러분.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꽤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은, 알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단순하게. 네. 자,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아이고, 어린 애들 스트레스 많습니다. 네. 우리 어른이 돼서 애들 보면 쟤네들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네 해도 애들 스트레스 많아요. 자, 아빠가 출장 갔다가 아주 정말 가지고 싶은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대. 근데 아파트 놀이터에 가지고 나가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이게 리모트
리모컨이 돼가지고, 아, 차가 이리 갔다가, 아, 그럼 쪼무레기 되면서, 우와! 하고 보는데, 거기 상당히 큰 놈도 한 12살 된 놈도 와서 보다가, 너무나 그게 장난감 제가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확 해서 펴버렸어. 이 꼬마에게는 그 장난감 자동차가 우리에게 매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비명. 죽을 것 같아. 유전자 막 꺼지는 거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 스트레스 속에는 뭐예요? 분노, 증오, 예. 막, 이렇게 막, 전부 짬뽕이 돼가지고 막, 와! 죽겠는 거야. 얘들이 스트레스 푸는 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안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다섯 살 때는 알았다고. 그 알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는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 간에 이 스트레스를 풀 때는 주로 어떤 방법을 써요? 한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풀릴까요? 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자, 이 다섯 살 먹은 놈이, 으아! 하면서, 가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뭐 하러 가요? 스트레스 풀러 가요. 스트레스를 풀러 누구한테 가? 엄마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생명을 찾아, 본능적으로 생명을 찾아. 그게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이야. 이거는 막 와! 미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마침 집에 있었어. 엄마가 뭔지 알아? 와, 그러니. 왜 하고 있잖아! 왜 나오죠? 엄마가 스트레스 풀어줘야 돼. 일단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뭐예요? 사랑이 느껴지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중요해. 왜 그래? 아, 내 자식이 어떤 새끼가 와서 가서 도망갔대. 그래서 엄마가 탁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 아빠는 참 좋은 아빠지? 그런데 아빠가 나쁜 아빠를 가진 애들이 참 많아.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그런 아빠들 너무 많단다. 그러고 진짜로? 네 아빠는 이렇게 출장 갔다 오면 장난감도 사다 주는데 다른 아빠들은 맨날 소리만 치고 무섭고 때리고 그런 애들이 네 장난감을 보면 아, 나라
가지고 싶겠니? 이해를 시킨다 봐요. 이해를.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 너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또 하나 대사 달라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러면 이제 애가 뭐 진짜로? 진짜지. 아빠가 왜 안 사주겠니?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 아빠의 무조건적 사랑,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맨날 얻어맞고 야단맞고 그러면서 사는 애들도 있지만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런 엄마, 이런 아빠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하지. 오늘은 못 사와도 내일 모레. 안 되면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서 사면 되지. 스트레스 다 풀려서 안 풀려서요. 이런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독해지는 거예요. 뺏기고 잠깐 뺏기고 들어왔는데 그럼 이 빙신 같은 놈 왜 뺏기고 있어? 어? 끝까지 따라가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아주 험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사망이고 결국 사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자, 우리가, 그런데, 본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존재했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예요? 없었다. 여러분,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스트레스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거라, 천국. 그래서 적어도 내 가슴 속에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거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죠. 자, 무조건적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 사람의 자식이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뭐예요? 아니래. 우린 자꾸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당 간다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기 위하여 왔다. 이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신에 대하여 배우는 사람치고 이런 신에 대하여 배우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신, 하나님 그럼 뭐요? 하나님은 더 폼 잡고 앉아서 나를 잘 섬겨봐. 잘 섬기는 놈은 내가 하늘나라 보낼 거고 안 섬기는 놈은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올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러 뭐예요? 찾아왔다고? 그럼 그 뭔가 잘못돼서 미쳐서 그렇죠? 아니면 부처님 뭐예요? 토막이든지. 이렇게 그걸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을 받겠다는 욕심이 뭐예요? 없고 하여튼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뭐예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게 정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한 존재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 뭐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나중에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다.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벌 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뭐 무서워하고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왜 무조건하고 사랑하니까 뭘 무서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나 이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 우주 정부는 어떻게 된다? 통제 불능이 된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에 뭐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저 책들, 저것도 결국은 조건적 사랑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논쟁 속에서 이제 어느 것이 옳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만 있었다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절대로 꺼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 죽을 수 뭐요 있다. 그래서 영생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이제 조건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이 되면 스트레스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조건적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 들으면 잘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자연히 어려워져.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벌써.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예요, 그게? 그 스트레스. 조건적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조건적으로 저를 키워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면서 저를 키우는데, 그럼 말 안 들으면 너요. 때리고, 근데 이제 외가 집에 가면 무조건이야, 외할머니는. 외가 집에, 방학 때 외가 집에 가는 게 꿈이야.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서는 집에 있으면 수시로 맞아.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래서 방학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외할머니 외갓집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외갓집은 천국이고, 부산은 뭐요? 네, 스트레스. 아시겠죠? 자, 왜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냐면, 왜냐하면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섬기겠다가 아니고 섬기라는 겁니다. 잘 섬기면 잘해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기심이야. 그렇죠? 그 본질이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 본질은 이기심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가 아니고 뭐요? 네가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욕심이지. 욕심이고, 그 다음에 그건 소위 요새 말로 무슨 질이라고 그래요? 갑질 정신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부 갑질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싫어할 때는 하나님을 최고의 갑질 분자라고 생각했거든. 요즘 그 여러분 그 갑질로서 유명해진 국회의원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바람에 막, 영? 그 왜 옛날에 막 택시 운전사 막, 아이고! 그게 이미지상으로는 집권당에 별로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충고를 한마디 할까 싶어요. 자, 근데, 자,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갑질이요. 항상 상대방을 뭐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가 되고,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고, 예. 언제 갑질 당할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하면 언제 벌 받을지도 모르고, 이러니 스트레스가 당연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이기심이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요. 이것이 바로 뭐요? 갑질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말 안 들으면 또 벌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벌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다 위선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인간이 솔직할 때는 어떤 때예요? 누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때가 제일 솔직할 수 있지. 예,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소?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 그래서 왜 여러분 사내 애들도 점점 커가면 엄마 앞에서는 꽃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한 다섯 살 되면 뭐예요? 아빠한테 앞에서 자꾸 가려. 왜 엄마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나는 스트레스가 정상이야. 이미. 그렇죠? 그래서 욕심, 그리고 이제 그 이기심이 위선이 발동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경쟁이 생겨. 이제 더 잘하면 더 잘해 주고 못 하면 뭐요? 벌 주고 하니까 이제 경쟁해야 돼. 경쟁하다 보면 잘하는 놈도 있고 뭐요? 못 하는 놈. 그런데 잘하는 놈은 맨날 칭찬받고 월급도 더 많고. 예. 이러니까 이제 시기심 뭐요? 질투심 그다음에 뭐요? 시기 질투 그다음에 뭐요? 경쟁심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내가 절마를 뭐요? 꺾어야 돼. 그렇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또 뭐예요? 경쟁에서 잘한 놈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놈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응. 이게 조건적이 되면 이런 부작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서 패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자는 절망감.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멸시하는 승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열받고, 이래서 막 온 세상이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 이것이 정상,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이기적이지. 뭐,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점점 내 마음 속에, 조건적 사랑은 잘못된 거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진짜로 옳은 거구나. 그거를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 예? 철저히 조건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가 죽으려고 그러나. 자꾸 번호 봐놨다가 이놈 새끼를 말이야. 이게 이제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구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그 장난감 자동차를 빼앗긴 그 어린 아이가 뭐예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스트레스가 뭐예요? 풀리듯이 그렇게 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왜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릴까, 남자들끼리? 술 먹는다고 절대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닙니다. 왜? 미운 놈하고 먹어봐야 안 풀립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먹어야 풀려요?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 그러니까 술로 스트레스 푼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오늘 밤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 술 먹어 주겠다는 그 새끼의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 술 한잔 했더니 스트레스 다 풀렸다. 그래. 결국,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인생 속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이 편두통 걸린 이 녀석을 도와주려다가 뭐예요? 아무리 제가 옳은 말을 해도 이제 맥주, 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 의사 말을 믿기가 싫어서 안 믿는 거야. 틀려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다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도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더라고 그 참석하기 싫은 채플에 앉아가지고 그 지겨운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게 그게 싫어서 이게 감성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진상을 정말 안다면 내가 안 싫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는 그 환자가 믿기 싫어서, 내 말을 믿기가 싫어가지고, 이제는 영영 나을 수 없도록. 그리고 계속 나가서 뭐예요? 맥주 마시고 피자 먹고 뭐, 이러면서 계속 평생토록 고통을 받는 길로 나는 가지 뭐예요? 않겠다로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바보는 되지, 뭐요? 않겠다. 감성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믿기 싫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뭐요? 믿겠다. 결심을 했어요. 자, 있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다. 그래서 안 믿는 그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 이 환자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는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난감하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물어봐봐야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있다 클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럴 거고. 그럼 그거 다 인간적인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냐 없냐 결정할 수도 없는 거라. 하, 이거 참. 증명할 수가 없구나. 이래서 난감해 있는데, 그때 기똥찬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응?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 이제 정신님이 넣어준 생각이죠.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래. 당신이 있냐, 없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면, 있다고 대답 안 해주겠냐? 하나님 거짓말 할 리가 있냐? 그리고 없으면 뭐예요? 대답이 없을 거 아니냐? 간단히 알고 보니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갖다 놓고 갔는데, 그 성경도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그러다가, 못 쳐넣었어요. 왜? 이거 쳐넣었다가 암 걸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책장 위에다가 얹어놨다고. 안 보이는 데다가. 근데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제가 제 일생 일대의 기도를 한 거야. 왜? 지금 내가 부적까지 의존한 이 참 한심한 상황에 빠져 있고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암을 무서워하다가 내가 이제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 가정해줘서 고맙다. 그랬겠죠. 가정.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 책임. 그리고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성경이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거 아무리 펴서 읽어봐도 믿을 수가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난 웃기지 마라. 난 못 믿는다. 이거를 뭐예요? 믿게 해줘야 내가 믿지. 내 힘으로는 못 믿는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30분 시간을 드릴 텐데. 왜? 나도 배고프다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마누라하고 애들이 지금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확신시켜라. 그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뭐예요? 있기를 바랬어요. 왜?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니면 내가 이 지금 공포증에서 빠져나갈 길은 의학적으로도 없어. 누가 내 무서움,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0분, 25분, 30분. 때려보죠. 하, 좀 허탈하대요. 그러면 나는 이놈의 부적이나 가지고 된
그래서 이제 허탈하고 좀 실망스러운데 제가요. 아, 그냥 성경을 그냥 심심해서 턱 열어봤어. 열어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을까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바로 이 구절을 옛날에 고3 때 봤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이 나. 그 뭐냐면 그때 이제 서울대학 뭐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서 입시 공부를 우리끼리 하고 있었는데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 새놈이 사라졌어요. 다 서울 공대 갈 놈, 서울 법대 갈 놈 이제 없어졌어. 안 나타나는 거야. 아, 그 집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어디 갔냐 이게 모르겠다. 학교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열흘이 지나서 아, 이 녀석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을 탁 들고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찾았대. 하나님을 만났대요. 뭐가 진리인데? 그랬더니 바로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뚝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툭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 창세기 9장.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 900, 뭐요? 50세 죽었더라.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걔네들, 얼굴에 박혀봐. 야, 이게 진리라고? 너희들 이거 믿어, 이거?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야? 이 자식들은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어디를 갔냐면, 문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그 문 선생님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게 갔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맨정신에는 못 믿고 진리를 믿든 거짓을 믿든 내가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믿을 때는 뭐가 작용한 거요?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영이 작용하면 진짜 못 말려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80명 된대요. 그런데 그 80명의 자칭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80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이 악령이 상당히 활발한.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다 믿는 거. 자, 그래서 이걸 탁 보고, 그 자식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제가 그때 성경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꺼져, 새끼들. 너희들 미쳐서 안 미쳤어. 미쳤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요, 세 명 다 대학 입시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간 지 한 5년 만에 한 놈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속았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이제 군대 가서 있을 때 또 한 놈이 또 속았다 이거야. 네.
이래가지고 새놈이 다 나와버렸어. 이제 그러니, 내가 뭐요? 신뢰하는 아주 머리 좀 똑똑한 놈들이 다 보고 하나님은 뭐요? 없더라는 거를 저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게 딱 나타나. 성경을 제가 특이 하니까.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딱 보는데 제가 경악했습니다. 왜 경악했을까? 제가요, 그 당시에 고3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저거 때문에 이거는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성경을 찢어서 성경을 쓰려고 쳐넣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다시 그날 30분 후에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경악한 게 뭐냐면 고3 때 이상구가 아니야. 내가 변해버렸어. 왜 변했냐? 제가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노아가 954를 살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극좌파가 지금은 뭐가 돼 있어? 중도 우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됐냐, 이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 잘 하시잖아. 정확한 대답. 정신이 들은 거예요. 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와, 맞다. 이거야.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야,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야,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왜?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나님 믿는 놈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구박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은 나를 뭐요? 너한테 그래 나 있다 라고 해주신 그 자체가 뭐예요? 멋져부래. 멋져부러. 멋져부. 내가 하나님 안 그래. 이상구 너는 자격 없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말로 씹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됐다. 그래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뭐 저절로 나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암 공포증 어떻게 될게? 그 순간에 사라져. 그 순간에 더 이상 안 무서워. 왜? 뭐가 쫓겨나 버렸어요. 나에게 공포증을 주던 악령이 쫓겨나. 인간은 결국은 영들의 지배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로 투병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믿을 수 없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투쟁이 알고 보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는 그냥 나의 그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약으로. 그 뿌리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뿌리는 악령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 동안에 제 일생 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예요? 자유.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 3시간 동안 말씀드린 그 결국 핵심은 뭐예요? 어떤 스트레스든지,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내가 그 생명을 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때, 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짤막한 얘기 하나만 하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버님이, 국민학교 2학년 때, 6.25가 터져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셔버렸어.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 30, 아버지는 33세 돌아가셨어. 아들 둘, 제가 그 당시 7살인가 8살. 살아갈 길이 없어. 그때 부산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막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길바닥에서 자고 난리를 치칠 때예요. 야, 그럴 때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좀 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시작한 것이 소위 보따리 장사라는 거였습니다.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가서 아주 싸게 뭐 칫솔이니 비시니 뭐 양말이니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잡화하죠. 이런 물건을 해가지고 그냥 가방도 없어. 그때는 보따리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그거를 이고 친척집 뭐 아는 사람 집에 그 하루 종일 댕기면서 그런 거 팔아가지고 몇 푼 벌어가지고 그러고 먹고 살았어. 아시겠죠? 저는 뭐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걸 몰랐어. 그런데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팍 왔어. 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으면 유전자 켜지는 거고, 나를 버렸구나라고 믿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를 조금 큰 스케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상구가 7살, 8살 때 이렇게 앓고 있는 우울증. 우리 어머니도 몰라. 상구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아, 보세요. 답을 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결국 이 문제는 다 무조건적 사랑에서 생명으로 낳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봅시다. 자, 짤막한 성경 하나 보고. 성경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오는 이 베드로는 고기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 장모가 아주 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이제 아녀자들이 전부 베드로 장모를 부러워했어. 당신 사위는 어떻게 그렇게 고기도 잘 잡아? 그 베드로 장모가 사위 고기 잘 잡기 때문에 폼 잡고, 그래서 미장원이나 그때 미장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도 사위가 자랑스럽고 참 사위 잘 봤다. 참 그러고 있는 판에 베드로 어떻게 돼버린 거요? 어부가 배하고 그물하고 뭐요? 팽개쳐서 미쳤어. 그리고 뭐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거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맛이 가버렸어. 영이 작용한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거는요. 막말로 하면 맛이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맛이 갔다 그런다. 미쳤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 때문에 미쳤으면 오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죠.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뭐예요? 의사도 이거 별거 없다. 뉴스타트 해야 된다. 이러니 주위에서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우리 서울에 우리 집안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치기 전에는 온 우리 친척 간에 다 친척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롤 모델, 응? 누구를 따라라. 상구 형님을 따라라. 상구 오빠를 따라라. 그러다가 제가 살짝 뉴 스타트 한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니까, 저 모든 친척이 뭐예요? 상구 형님 미쳤다. 절대로 따라 하지,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예. 네. 가버린 거예요, 맛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꽤 재밌게 듣고 있는 걸 보면 맛이 조금 가긴 갔어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이게 아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가지고, 그, 의과대학생들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고기도 안 잡고. 그러니, 어떻게 되어버렸겠습니까? 전 우리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당신 아들 벤츠 타고 댕기고, 얼마나 좋소. 그럼 우리 어머니도 막, 붕 떠가지고, 막, 이제는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 장모, 는 우리 어머니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 당시에 편지만 하면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누굴 저주할까? 예수를 저주. 아,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예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장 딸은 또 뭐예요?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끼니가 없다고 질질 울어서 하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예수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베드로 장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사위도 밉지만 누가 더 미워? 예수가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열 받아가지고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가 너무너무 믿고 사위도 너무너무 믿고 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 이 열병이라는 건 지금도 있어요. 무서운 병입니다. 소위 요즘 이제 의학 용어로 하면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폐혈증. 이 폐혈증은 피가 썩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피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막 번식하니까 피가 썩는 거라. 이 걸리면 10중 8구 일주일 안에 죽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폐혈증에 걸리냐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너무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다 파괴가 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굉장히 이상구 박사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그 사람도 갑자기 폐혈증으로 가더라고요. 자, 이제 베드로 장모가 폐혈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말로 예수 욕을 이 세상,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한 나쁜 년이었어. 그렇죠? 예수님 그거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죠.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열이 40도, 41도에서 막 떨면서 막 헛소리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도 확실하게 못 고쳐. 10중 8구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 불쌍하잖아. 그래서 베드로 장모 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이 그의 뭐요? 손을 만지시니. 손 만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표시하면 그냥 뒷짐지고 표시하는 것보다 뭐예요? 뭐를 요즘 말로 무슨 쉽이 있어야지. 스킨십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스킨십을 그런데 베드로 장모도 여자니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부위는 손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는 그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미워했던 그 베드로 장모. 조건 없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자기 손을 잡고 만진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네. 여러분, 어린 상구가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도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라고도 뭐예요? 생각도 못하고 밥맛도 없고 자꾸 애가 말라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몰라.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어느 날 밤, 아마 겨울밤인 것 같아서 자다가 이불을 찬것 같아. 추우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오그리고 이제 자는 거야. 자는데 이불을 땡겨서 덮으면 되는데 너무 잠이 쏟아져서 이불을 땡기기도 뭐예요? 싫어. 그래서 이러고 자는데 아, 이 이불이 올라오더니 꿈 같았어요, 저는. 아니,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와서 됩니까?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였어. 난 우리 어머니가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보니까 아들이 그러고 자.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 아, 이거 누가 만지는 것 같은데. 또 꿈 같아. 황홀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상무의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을 주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 장모 속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면서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는 면역 물질들을 좀 더 생산하고 하니까 박테리아들이 조금씩 죽기 시작하니까 열이 뭐예요? 떨어지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야. 그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좀 들고 보니까, 이 우울증 걸린 상구처럼,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구나. 베드로 장모의 경우에는 뭐예요? 누가 내 손을 만지고. 이 베드로 장모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 어떤 제3자가 자기의 손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줘 본 일이 뭐예요? 없어.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열은 점점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만지다가 그 다음에 볼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 참 좋다. 이게 누굴까? 이게 우리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저는 어머니는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볼에 볼이 뜨끈한 게 뭔가 떨어지는 거야. 뭘까? 아이, 눈물이야. 저 깜깜해서 안 보여. 우리 어머니는 제가 눈을 떴는지도 모르지. 제가 눈을 떠서 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 속으로. 우울증 어떻게 될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죠.
자, 베드로 장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정신이 들면서 눈앞에 누가 보여. 근데 자기를, 그 표정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표정. 아, 손을 계속 만지고 있는데. 아, 이분이 누굴까? 근데 얼굴이 보이는데 세상에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일생 동안.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런데 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게 그 놈의 죽일 놈의 예수야. 그 순간에 베드로 장로가 자기 사위가 왜 배하고 그물까지 버려가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이런 분이니까 왜 우리 사위가 안 들어갔나? 그래서 즉시 열병원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도 사위하고 한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열병이라도 예수님이 손만 만져주면 낫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야. 결국 성경의 얘기는 구석구석에 무엇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을 밝혀주려는 그 사랑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2부를 통해서 이런 제가 이제 그때 사랑 중심으로 얘기를 더 깊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 뭐, 공포증, 불면증, 저 다 알아봤어. 기관지 천식, 역도성식, 역류성식도염, 신경성 대장염, 만성, 위염, 십이지장, 궤양. 이 15가지 병이,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내가 알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절대로 낫지 못할 그 15가지 모든 질병들이 제가 그날 노아가 954를 안 살았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다 나버려서 아시겠죠? 와,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지금 무슨 소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인간이란 게 뭔가를 확실히 알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영이, 그 성령이 어떤 영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을 때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